햇살 바람처럼 달려갈게요. 스며드는 햇살처럼 감싸줄게요. 당연한 공기처럼 선글라스 좀 벗어주세요. 사망한 그림 사기범 이봉식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림 고객 명단에요. 그 얼마 전 고개 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킨 유민그룹 강민아 회장이 속해 있다는 소문이 제게 좀 돌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당시에 강민아 회장을 향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. 현재도 그런 상태인데 강민아 회장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이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3년 전에도 이봉식이 결정 파기였습니다. 당시 이봉식을 감독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미쳤다 미쳤어. 괜찮아. 기억 없는 거 뭐 익숙하잖아.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. 아니 어제 이봉식이 때문에 충격이 컸나? 왜 저래요? 일이 이렇게 된 건 결국 아버지 때문이잖아요. 내가 지금 너한테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야. 그냥 어떤 식의 전달? 이봉식 거는 이쯤에서 강민아로 마무리하고 퉁치는 거야. 콜? 나한텐 아무 말 하지 마요. 들으면 또 전달해야 되니까. 작은 아버지가 한성의 전무 대신 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니들이 왜 강민아 회장을 못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말해줄까.